안녕하세요.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마스코트 꼬미공주입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저기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는 3월이 되었습니다. 봄향기를 가득 담은 봄바람에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향긋한 봄날의 기운을 가득 담아 2023년 첫 번째 꼬미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2023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올해 장애인연금이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 도입된 소득보장제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개인예산제란 개인에게 예산을 지급하여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작년부터 정부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개인예산제 기초 모델의 모의 적용 연구를 통해 사업 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던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 요양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활동 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제약 해소를 위해 활동 지원 서비스와 주간 활동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활동 지원 시간을 차감하는 제도가 폐지 및 축소되어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이렇게 2023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달라지는 복지 정책들을 확인하시어 더 많은 분들이 좋은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3년부터 복지관이 새로운 미션과 비전으로 지역 장애인분들을 만나뵈려 합니다. 복지관 직원들이 약 세 달 동안 주 1회씩 모여 교육과 조별 토론을 통해 공주시의 특성, 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미션과 비전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각 팀의 미션과 비전도 수립하였는데요.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저 꼬미가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따뜻한 동심으로 장애 가족들과 비장애 가족들의 연대를 그려낸 영원한 대장의 작가 박도아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도화입니다. 도화는 복숭아꽃을 뜻하며 제가 태어날 무렵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나 지어진 이름입니다. 저는 국어전쟁 및 대개사는 꿈을 꿨고 충북자대 고교육과를 졸업한 후 서울에서 논술 강사로 활동하던 중 날
개벼락같이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손의 자율신경의 문제로 글쓰기와 말하기에 문제가 생겼고 부인기를 붙잡아야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고민하던 중 컴퓨터를 활용하여 글쓰기 지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제 안의 동심을 발견하여 자연스럽게 동화 작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공주 여성문화 충남 작가회의 회원으로 2년에 두세 편의 동화를 발표하였습니다. 7, 8년 동안 꾸준히 글을 쓰다 보니 많은 양의 글이 모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자신감이 부족하여 책을 출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주문화재단에서 아동문학에 채택이 되었고 2022년 신진문학인으로 선정이 되어 영원한 대장이라는 동화집을 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대장은 다름이 고 차별로 이어지는 사회 속에서 자존감을 잃지 않고 성장하는 모습, 장애 가족들과 비장애 가족들이 연대를 따뜻하게 그려낸 동화집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함께 읽을 수 있는 9편의 이야기가 진솔하게 담겨 있습니다. 9편의 이야기 속 주인공 모두가 영원한 대장이라는 중의적 뜻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찰, 애정, 인터뷰, 개인적 바람 이런 것들이 저의 중요한 글감이 됩니다. 저는 글을 통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나 고마움 등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마음, 그 깊은 정과 사랑이 제가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장애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믿음이 제가 글을 쓰는 힘입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개인과 가족이 불행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국가라는 공동 운명체가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든지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지켜질 수 있는 사회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화작가 박도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복지관 이용자 및 지역 장애인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힘써주신 자원봉사자 윤봉중 신하브로 회장님과 롤링핀 공주점의 김민정 전장님을 만나보려 합니다. 윤봉중 회장님은 신하브로라는 봉사단체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솔선수범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참된 자원봉사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윤봉중 신하브로 회장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저는 웅진강구라는 옥외 강구업과 신하브로 봉사회에서 활동 중인 윤봉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05년 다문화가정협회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에서 나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를 띄게 한다는 것에 행복감을 느껴
그 이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진정한 봉사정신 활동에 뜻이 있는 분들과 다 같이 힘을 모아 신화보로라는 봉사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큰 비결은 없습니다. 봉사 회원들과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서로서로 배려하는 기본적인 것들만 잘 지켜진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봉사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화보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소외되고 사각지대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노령 인구가 많은 공주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말법 및 교육봉사 등을 구상 중이며 이외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장애인 등 각 유형에 필요한 맞춤형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행사에서 자원봉사 3000시간이라는 소중한 인증패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 가슴이 벅차오르며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 자신도 보이지 않았던 좀 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길러 봉사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노력하며 다시 한번 주위의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원봉사란 내가 없는, 즉 초아, 상대방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내세우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봉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저에게 자원봉사란 매일 마시는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는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고 굳이 인식하지 않아도 늘 곁에 있는 존재잖아요. 저에게 자원봉사는 이러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봉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복지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모르시거나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요. 뭐 당장 하루아침에 모든 분들을 만나 뵙고 모든 곳에 찾아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하나 문을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점점 행복이 가득한 사회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지금처럼 묵묵히 봉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열심히 묵묵하게 하고 있는 문봉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주를 대표하는 빵 맛집 롤링핀 공주점의 김민정 점장님을 만나보려 합니다. 맛있는 빵을 만든다는 자부심과 지역사회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만나 정기 후원을 진행 중인 롤링핀 공주점의 이야기 다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롤링핀 공주점 점장 김민정입니다. 좋은 기회에 꼬미뉴스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반응이 폭발적이라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후원에 대해 아는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후원을 하고 싶어도 후원에 대한 경로라든지 방법을 전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지인분을 통해 푸드뱅크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후원이란 함께하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이어나가게 될 수 있을 만큼 큰 희망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희망이라는 선물을 드려서 행복하고 누군가는 희망이라는 선물을 받아 행복하니 함께하는 행복이 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맛있는 빵을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원을 통해 롤링핀의 빵을 드셔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점이 정기 후원의 원동력이자 보람을 느끼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메뉴는 압구정 식빵입니다. 통팥에 크림치즈로 만든 아주 쫄깃한 식빵이죠. 압구정 식빵을 드셔보셨던 분들은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실 정도예요.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문구는 롤링핀 본사의 모토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꾸준히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을 지키며 맛있는 빵을 만들고 진정성 있는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롤링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복지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주간활동지원 이용자 진호 씨의 하루를 담은 브이로그 다들 보셨나요? 진호 씨의 알찬 하루가 담긴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혹시 아직 영상을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복지관 유튜브에서 꼭꼭 확인해주세요. 이 영상에 주간활동지원실을 보고 싶다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간활동지원실의 모습을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개성 넘치는 이용자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주간활동지원실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활동지원팀 촉수교사 문성현입니다. 저희 이용자분들이 활동하는 주간활동지원실을 소개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직원 책상과 부엌이 있습니다. 인바디 기계도 구비되어 있어 이용자분들의 건강 관리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요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곳은 자립생활 교육, 자기결정 활동, 미술 활동 등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실입니다. 이용자분들이 만든 작품들이 있고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구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1:1 개별 특수교육이 진행되는 교육실입니다. 특수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구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이용자분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폭신한 소파와 매트가 있어 휴식하기 딱 좋은 공간이랍니다. 이렇게 주간활동실을 살펴보았는데 어떠세요? 아기자기한 공간에서 이용자분들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앞으로도 이 공간에서 저희 주간활동지원팀은 열심히 이용자분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간활동지원실 소개 끝! 새로운 복지정책과 복지관의 소식들로 꽉꽉 채운 2023년 첫 번째 꾸미 뉴스를 마치려 합니다. 한층 포근해진 날씨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아직 바람이 차가우니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꾸미 뉴스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늘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며 저 꾸미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꾸미 뉴스에서 만나요. 안녕!